그래. 잠은 뭐 편안히들 주무셨습니까? 간섭하는 사람 없제. 따라댕기면서 잔소리하는 사람 없제. 내 삼아 세상에서 이리 편하게 자본 것도 처음이네. 아, 이것들도 안 그렇더라, 그죠? 좋았어. 인자 봤더만 야외 취침이 체질인갑네, 얘.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우리나라에서 잘 됐다. 앞으로 기름 낭비해가면서 보일러 틀 필요 없이 그냥 계속 쭉 야외 취침하시면 되겠네, 얘. 아이, 뭐, 아, 나 소리 했었어. 되지. 자. 서론은 이쯤으로 하고 본론으로 들어가도록 하죠. 협상 조건이 김봉식 씨에게 사과를 하거나 경고를 철회하라는 말인데, 우리 부녀회원들 모두 두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음을 통보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우리 마을의 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노력한 우리의 노고를 무시하고 부녀의 명예를 훼손시킨 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에게 정식으로 사과를 요청하는 바입니다. 정말 아주 무슨 짓이야? 사과? 아, 대려 우리 뭐 사과를 그래, 시바? 그렇지. 허, 참. 내가 다시는 폭력을 안 쓴다고 약속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쪽도 좀 대충대충 하고 넘어가주면 되지. 서로 울부게 가면서 꼭 이래야만 되겠습니까? 아, 참, 진짜들 넘어가시 진짜. 너무들 해야 돼. 대충 넘어가기는 뭘 대충 넘어가? 다시는 안 때린다 그렇게 하면서 약속 어긴 게 어디 한두 너희가. 내도 이번에는 절대로 그냥 못 넘어간다. 근데 이 옆에 다 진짜 어디 있지? 그러면 그렇지. 어디 집어를 개주나. 아나 때려봐라. 어? 요 며칠 손이 근질근질할 낀데 여기 정기자 데려가겠으니까 님 마음대로 때려봐라. 자그라. 어? 약속한 지 며칠 다 벌써 이라노? 어? 야, 니 진짜, 어? 콩밥 안 먹어봐야 정신차리겠나? 어이! 아, 그만해! 아, 그만 좀 하라고! 그 시각! 혼자 마을에 남겨진 영훈이는 텅 빈 동네를 돌아다니다 주민자치센터를 찾아오고. 들어. 아무도 없네. 영훈이가 과자 나눠주려고 왔는데. 영훈이 혼자 다 먹어야겠다. 곱게 들어왔다 얌전하게 나간다면 그건 고영훈이가 아니다. 영훈이의 눈에 비친 농성장은 놀거리로 가득한 놀이터나 마찬가지라. 농성장이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는데 실컷 놀고 난 영훈이의 한마디는? 아, 과자도 다 먹고 아무도 없으니까 재미없다. 영훈이 슈퍼맨 놀이 해야지. 한편 잘해보자고 나간 협상 테이블에서 얼굴만 붉힌 부녀 회원들은 무거운 마음으로 돌아오는데, 내가 좀 참았어야 되는 긴데 괜히 나서가 일만 더 어렵게 만들었는갑다. 이러려고 그랬던 건 아닌데 마음이 좀 찝찝하긴 하네요. 진 회장님도 아까 화가 많이 나신 것 같던데. 뭐 자기들이 뭐 화낼 게 뭐가 있다고. 아까도 안 바라고, 어? 영세의 아버지 성질내는 거 봤지? 어? 아무리 같은 남자들이라 해도, 어? 봐줄 게 있고 안 봐줄 게 있는 게 있는데.
감싸고 돈이하고 돌길. 어쩐지 한숨만 나는 부녀 회원들. 하지만 그 마음은 남자들이라고 다르지 않았으니? 협상 현장에서조차 성질을 참지 못하고 기어이 일을 이 지경으로 만든 봉식이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고 생각한 고의장은 그를 데리고 바닷가에 한 무덤을 찾았는데. 내는 다 기억한다. 형님이 늙음하게 봉식이 니 낳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그런데 형님요, 봉식이 일마 어찌 사는 줄 아요? 형님이 막내라고 그래 좋아하던 이놈이 마누라를 패매 사는 형편없는 놈이더라고. 형님이 이 꼴 저 꼴 안 본 게 다행이요. 형님 잘 죽었어. 잘 죽었어. 고의장님, 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럴게요. 우리 아버지 이름 걸고 맹세합니다. 다시는 주먹질 안 하겠습니다. 대하고 진의장이 이번 일에 일에 나서는 것도 아버지를 봐서 하는 기다. 두 번은 없다. 알았지? 야. 진심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봉식이 뜨거운 눈물이 가슴을 적신다. 이불도 하나 안 꺼가 물고 커피도 하나 안 꺼가 물단게요. 가보시오. 난리 날단게요. 일단 저 있는 걸로 밥부터 해봐라. 어? 아 그렇다고 생돈 들이갖고 다시 살 수도 없는 기고. 우작은 놈 뭐 저래 지내지 우작은 놈. 이기 먹고, 어? 김치도 없나? 하루밖에 안 됐는데 쪽갓집이 그렇구만요. 이래서 집 나가면 고생이랬다고 큰소리치며 시작한 농성에 넘어야 할 고생길은 산 넘어 산. 에이, 이 자식아! 뭐라 같아? 아, 지금 징그럽게 뭐 들었지요? 아이, 추워서 그래, 이 새끼야. 아주 붙어 있자 좀. 아무리 추워도 그렇지. 너, 우리 밥으로 치도 소리지 말고. 너 여기서 절대 넘어지 마라. 알았냐? 징그러 죽 겁니다. 아버지 어떻게 하고 계셔?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이러고 있다. 그래요? 응. 사모님 이게 참말로 이렇게 모른 척하고 있어도 될까요? 벌써 4일째인데 우리 영서의 아버지는 허리가 안 좋아가 찬데서 자면 안 되는데 어쩌겠노. 농성에 돌입한 지 4일째
치마를 사가버린 남자들의 행색 좀 보소. 체면 살리자고 시작했으나 그 체면 때문에 그만두지도 못하고 이놈의 신세가 참 처량도 하구나. 얘들은 안 되겠어. 이장님, 우리 부녀에다가 사과하고 농성인가 뭔가 그만둡시다. 알라, 농성을 끝낼 때도 무슨 명부 있어야 끝을 내지. 이대로 끝내면 이 말 못하나. 우리 가오리 남자들 자존심 진짜 끝나는 기다. 응? 나는 이제 자존심 있는가 모르겠어. 우리 끝났다 선언하고 나갑시다. 아이 지장님. 아니 애초에 일을 이렇게 만든 것이 떡배디 아니여? 근데 이제 와서 옷이 아친다고? 남자가 칼을 뽑아서 무라도 잘라야지. 삼아. 고마 못 이기는 척, 못 이기는 척하고 고개 숙이고 뒤 가지. 사람이 어리석어서 매사에 다 이길라 한 게 안 그렇나. 어떤 싸움은 지는 게 이기는 것도 알아야 되는데. 허기야 나도 그 나이 때는 잘 몰랐다. 아이고 네 말하는 게 또 인생 좀 아는 것 같다. 아유 그래 내 나이가 몇 갠데 이제 인생 좀 안다. 이것들이 뻔데 앞에 주름 잤나? 식모 앞에서 생겨 흔드나? 네가 내 앞에 가짱코로 어? 인생을 넣어놔. 언니야, 우리도 언니만큼 아니라도 우리 나이 문만큼 묵거든요. 나이 처문만큼 처문기. 어찌 그리 철이가 없노? 뭐 내가 철이 없노? 철이 없지. 만날 묵자 태롱 아이가 니가. 아이 뭐지 철이 만날 묵자 태롱. 뭐 소도 잡아먹으면 좋고 그 돼지도 잡아먹으면 좋고. 어? 그거만 있나? 또 뱀이고. 개고. 그런데 네가 철이가 있어. 그래 내가 그런 문제에서 언니가 날로 생각이 가면 뭐 돼지고 뭐 소가 한마디 사가지고 본 적 있나? 와나 먹는 거 집이라노. 나이 치워고 기운이 나서 막 발령이 되네. 그래 내가 언니한테 안 하면 너한테 아파. 언니한테 안 하면 너한테 아프네. 너한테 아파. 누구한테 내가 아파. 어디에 달라드나. 누구한테 아프래 아파. 저들이 기만 묵뚱하면 한편 남자들의 속마음을 알리 없는 여자들은 걱정과 한숨이 늘어지는데. 어? 봉식이 오빠. 뻥지기. 딱 한 번만 믿어주이소. 저희 이제 절대로 손 찍으면 안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믿어주시고 센터에 절하고 있는 남자들 좀 살려주이소. 예? 살리달라이. 응? 네 지금 그게 무슨 소리고? 그분들 처음부터 분위기에 잘못이 없다는 것도 다 아시고 농성하는 것도 안 하려고 하셨는데 이번 사건 때문에 제가 기죽어 지낼까 봐 제 기 살려주려고 시작한 겁니다. 지금은 그만두고 싶어도 남자 자존심 때문에 그만두지 못하고 절하고 계신다.
지쳐라다가 건강 상할까 걱정이 돼가 죽겠습니다. 제가 대신 사과드릴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딱 눈 감아주겠소. 예? 영선아 못 잘래요. 네가 결정해라. 99번 믿나 100번 믿나 그게 그건데 송선샘 치고 한 번 더 믿어보지 뭐. 이장님들 건강도 걱정되고 일단 농성부터 그만두게 하입시다. 와 그럼 거의장이랑 파미형이랑 집에 오는 거야? 귀여 얼른 모시고 와야지. 아이고 그놈의 자존심이 뭐라고 그 센 고생을 하고 계신지. 아이고 그러니까 말이다. 아 또 우리가 또 잘못 건드리다가느냐 어? 자존심 상하네 어쩌네 이칼 건데. 야 이러면 된다. 뭐요? 고기 냄새요? 뭐? 이 주변에는 고깃집이 없는데 배고프게 음식 냄새도 상상이 되물구만. 와, 나 미참을 간다 미참을 간다. 아이고 못하겠다. 이제 슬슬 입질이 올 것 같은데요? 그러게. 아이고 못 사겠네. 아이고 상상이라 좀 웃게 냄새라도 실컷 맡아야겠네. 엄마, 이게 상상이 아니네. 상상이 아니요. 참말이요. 참말이요. 안 되지. 이상이, 이상이. 아무래도요. 저기. 가. 이제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고기 다 타잖아요. 근데 이 먹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너무 심했지. 두 분 이장님들도 생각해가면서 일치를 해야 되는 긴데 너무 우리 입장만 생각한 것 같아가 죄송합니다. 그래가 우리가 이래 음식 좀 준비했습니다. 안 푸시고 좀 잡수시다. 예? 오메 이것이 꿈을 아니지라. 에. 아니 참말로 꿈 아니지라. 에. 아 이거 좋아라. 아 이거 좋아. 이장님들 얼른 먹읍시다. 아 상황이 많아. 얼른 먹자. 자 얼른 먹자. 오메 이것이 뭐이 야, 안 먹어. 먹어. 고기를 먹으라. 이렇게 먹어보라. 떡비 오빠, 천천히 먹어. 아, 그러다 체하겠어. 아유. 아.
와, 진짜 꿀맛이다, 꿀맛. 아이고, 서방 밉다고 난리 칠 때는 언제고. 서방 먹는 것만 봐도 그래 좋나. 참, 아줌마는 내가 뭘 어쨌다고. 안 드실 겁니까? 아니야, 좀 있으면 고기 다 떨어질 긴데. 뭐 먹어? 뭐. 아, 딱 이거까, 진짜. 야, 야, 유수가. 고기 좀 더 구워 봐봐. 야, 이거 슈. 장면 봐. 여기 소주는 넘는다. 어? 아, 이런데 그것이 한잔 빠지면은 얘가 서운해. 그렇지. 야, 내가 그거 빼먹을 사람이다. 소주 따라. 그럼. 역시 우리 장미 엄마가 제일이야. 선배. 선배. 내 며칠 한번 보고 싶다. 아, 그럼. 아이고, 우리 형 잘 먹는다. 이래서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나 했던가. 바람 잘 날 없지만 그래도 살기 좋은 곳. 가오리의 평화는 오늘도 계속된다. 쭉.